길 찾기도 힘든 깊은 산속까지 한달음에 찾아와 준 지인들. 비록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이 음식에 담긴 남자의 마음과 정성은 값을 매길 수 없을 겁니다. 수고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와, 이게 꽃송이 버섯이요. 아, 정말 정말요? 네, 요거. 아. 꽃송이 버섯. 이게 수국하고 닮았는데 이게 참 귀한 버섯이고 식감이 아주 상큼하고 좋습니다.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토종닭 백숙. 그동안 귀한 음식을 해도 같이 나눠 먹을 사람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요. 지인들의 방문에 남자도 신이 납니다. 뭐하고 있는데?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네. 사람들이 계속 모처럼 시끌벅적해진 남자의 집. 요즘 뭐 작업한 것 중에 완성된 거 있어? 여기 산에 혼자 온둔 생활해서 얼마나 더 노래가 인생의 그 노래가 많이 나오대요. 그렇지, 철학적인 그러니까, 게 나와. 예, 인생이 별거더냐 강물처럼 흘러가더라. 많이 늘었네. 아, 진짜 그러니까? 에이, 형님 또 그래서 살아있는 작품을 이제 자기 체험에 의해서 쓰는 작품을 살아있는 거라 그러거든. 네네네.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야. 그 박한준이도 마찬가지야.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.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돌아오는 대가가 없어. 그러니까 왜 경수형은 나한테 작품을 안 주지 이게 아니야. 야, 왜 경수형은 나한테 작품 못 줘서 저렇게 안달을 할까 하게끔 만들어야지. 그렇잖아. 남자의 꿈이 얼마나 간절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유명 작사가인 선배도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넵니다. 마음속으로 굉장히 흐뭇해요.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전번에 내가 여기 잠깐 들렸다 갔을 때는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풀뜯기 이런 것만 보고 갔거든. 아, 저 녀석 저기 가서 뭐 공부는 안 하고 저거만 하고 있는가. 근데 나 없을 때 열심히 들고 팠네 보니까.